I've been out of my head, can't get out of bed. Too much on my brain, but got it good, can't complain. It's like I'm losing my mind, and time's hard to find. What's a girl gotta do to catch a breakup? When life tries to test me,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안에 민소매 나시랑 반팔 셔츠를 살짝 걸쳐주고 그다음에 밑에는 롱스커트인데 일자로 떨어지는 나일론 롱스커트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원래 어제부터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어제 집에서 계속 하다가 오늘은 조금 집중력이 어쨌든 카페 가서 진짜 바짝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은 집에 오는 길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직 못 봐서 그거를 혼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겁게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챙겨가야 되는데 그냥 한 가방에 다 넣어야겠어요. 벌써 덥네요. 원래 선풍기를 켜고 있다가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제 선풍기를 잠시 껐더니 금방 더워지네요. 휴지통을 이사하면서 너무 지저분해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새로 샀어요. 오늘의 집에서 샀었는데 되게 스피커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얘를 스피커가 아니라 변기통처럼 생겼네요. 열리니까 푸시 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떼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여기다가 놨습니다. 안 보이네요, 근데. 여기 책상 이렇게 따라가서 이 부분에 놨어요. 그러면 진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안에 그냥 기본 코튼 약간 레몬크림 컬러의 반팔 티셔츠랑 그리고 밑에는 연청 와이드 팬츠에 린넨 반팔 자켓을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아이보리 투티에 가방을 매줬어요. 약간 가죽 텍스처가 잘 느껴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빈티지 할리우드 진주 목걸이를 껴줬고 그 원래 린넨 자켓 안에 사실 민소매를 더 많이 입는데 오늘은 회사를 가는 날이니까 좀 더 얌전하게 그냥 반팔티로 입었습니다. 아우터가 검은색이라 좀 어두워가지고 안에는 좀 더 밝은 컬러들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내일 파마로 이렇게 푸른 모습만 보다가 묶은 거는 좀 오랜만에 보시죠. 여기에 저는 항상 여기 이 부분을
남겨둡니다. 여기가 좀 자라면 자르고 잘라요. 그래서 얘를 그냥 풀까 하다가 그냥 꽂을게요. 이렇게 해서 머리도 끝!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다시 쌀쌀해져가지고 그 긴팔 원피스를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팔을 걷은 상태인데 코스 원피스이고 여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약간 무릎 기장까지 오는 폭이 넓은 그런 원피스예요. 여기 양쪽 바스트 부분에 포켓이 달려있고 원래 카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그래도 좀 더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픈 카라처럼 펼쳐줄게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한 게 다시 조금 쌀쌀해졌어요. 어제 반팔 입었다가 나가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자켓 입기에는 조금 나중에 더울 것 같고 해가지고 그냥 긴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긴팔인데 팔을 걷은 그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히든 버튼이어가지고 되게 깔끔해요. 여기 안쪽으로 잠금이 있고 위에 한 번에 덧대줘가지고 깔끔하고 좀 더 포멀한 느낌? 미니멀한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방은 잠시만요. 가방은 1421 이거를 메고 가줄게요. 되게 복조리처럼 생긴 그런 가죽 가방입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마리떼 반팔 하프 맨투맨이랑 그 다음에 가네스라 스카치 슬랙스 그 여름 버전 블랙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봄 버전도 되게 잘 입어가지고 여름 버전도 되게 잘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딱 일자핏이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약간 어디에나 히뚜루마뚜루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얘는 미디움 사이즈의 롱 기장이에요. 그리고 이 하프 맨투맨은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가지고 지금같이 약간 초여름이나 아니면은 봄에 많이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실제로는 요 정도까지 엄청 크롭기장은 아니고 이 정도까지 오는데 한 이제 약간 말려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오는데 저는 살짝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더 올려 입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 올려서 입는 편이에요. 저는 회색 그레이 컬러 중에서도 사실 회색이 얼굴에 잘안 받아요. 같이 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회색도 약간 요런 화이트 멜란지, 밝은 컬러가 저한테 조금 더잘 맞더라고요. 화이트 멜란지 아니면 오트밀 멜란지 요런 컬러? 그냥 그레이는 저한테 조금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제 퍼스널 컬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빈티지 헐리우드를 했고 오늘은 머리를 묶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앞머리가 오늘 이거 고데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까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아 뒤에 있는 요 가방도 챙기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켓컬리에서 얘 두유를 사봤는데 되게 조그만하죠? 근데 달달하고 맛있어요. 아침에 먹기 좋은.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슬라브 연청 팬츠랑 그리고 옐로우 컬러, 버터 옐로우 컬러 긴팔 셔츠랑 그 다음에 비슷한 톤의 가방을 매줬습니다. 그래서 요 린넨 슬라브는 엄청 롱한 기장감이고 연청 컬러예요. 약간 여름에 입기 좋은 얇은 데님 팬츠이고 그리고 안에는 그냥 유넥티를 입었습니다. 요 셔츠는 되게 얇은 편이라서 여름에도 잘 입고 다녀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직방으로 올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런 긴팔 셔츠 하나 있으면 너무 좋고, 저는 약간 타는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런 여름에도 요런 긴팔 여름 셔츠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리고 가방은 미니뮤트. 여름에 정말 자주 메게 되는 그런 가방인데, 요 밑에 찐같이 박혀 있어서 요 밑에가 쉽게 안 더러워지고 되게 유연한 가죽 소재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부분이 버클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아일렛 뚫린 부분을 좋아해서 자주 맸었는데 요게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요렇게 매고 이게 포인트가 되고 싶을 땐 이렇게 매는 편이에요. 얘는 린넨 소재는 아니고 텐셀 소재인데 여름에는 텐셀 말고 린넨 긴팔 셔츠도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요 린넨 슬라브는 생각보다 되게 길었는데 얇아가지고 여름에 정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결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데님 결이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세로로. 우선 얇고 가벼워가지고 정말 움직임도 편하고 입기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룩입니다. 오늘은 그로브 스토어 반팔 가디건이랑 그 다음에 앙드트와 인디고 스트레이트 핏 팬츠를 입어줬어요. 요 가디건은 여름에 되게 입기 좋은 까슬까슬한 소재감의 그런 약간 떼수건 같은 그런 가디건이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약간 요런 거친 느낌의 소재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까끌거리는 소재가 잘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이너로 따로 뭐안 챙겨 입어도 저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페이크 포켓도 있고요. 요 단추도 요 원단이랑 똑같이 써가지고 되게 통해감을 준것 같아요. 그리고 귀걸이는 진주, 왕진주 귀걸이에요. 가방은 아이보리 톤의 투치에 가방을 매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오늘 좀 많이 담았더니. 어쨌든 이런 느낌입니다. 안녕. 원오프 이벤트 팝업 하더라고. 그래? 네, 그리고 네, 그래요. 저도 사실 아는 게 많아요. 왜 없어요? 여기 2층이 되게 라이브 방송 많이 하고.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안 올 거. 마치 맞춘 것처럼. 우리 원래 약간 안 하고서 민망해하면 맨날 이거. 난 편집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너무 많아. 갑시다. 마우스